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이거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밑줄된 부분에 누는 단어가 여기 보다시피 관계대명사인 걸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이제 D1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죠? D1이.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절대 뭐가 됐든 이 자리에 넣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뭐예요? 찍지는 말고. 알면 얘기해 주세요. 알면. 훅? 또? 1번. 5번이에요. 5번. 방금 지금 우리 이제 잘 말해줬는데, 5번은 쓸 수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 내가 아까 말했었습니다만, 이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랑 다른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선행사가 그 앞에 없어야 돼요. 그죠?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D1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이거 언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을 또 볼게요. 왜? 얘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뒤에 부분에 빠져있는 게 뭔가? 왜? 그걸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시작이 뭘로 됐어? is라는 동사로 됐네? 그럼 뭐가 없어? 그럼 당연히 주어가 없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찾아야 돼요. 사람인 경우는 뭐야? who. 사람이 아닌 경우,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 which. that은 없네. 그러면 우리가 답은 이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앞에 문장. 너는 아니 그 소년을, 저기에 있는 그 소년을. 그랬더니, 너는 의미하니 그놈 또는 그것을?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 소년을. 그럼 자연스럽게 D1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고 뒤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장. Oh no, I always have trouble. 나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 tie는요? tie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 tie, 묶다. 이게 지금 ing형을 만들려고 ie가 y로 바뀐 겁니다. tying과 tying은 넥타이를 매는데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You can do it easily. 자, 너는 주어. 동사 뭡니까? 할수 있다. 뭐를요? 그것을. 잠깐만.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들어있네. 그렇지 않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들었어. 게다가 쉽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뒤에 빠진 부분 있나요? 주어 있나요, 없나요? 어? 주어 있죠? 동사 당연히 있을 거고,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완전한 문장이네?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면 이 who 쓸수 없죠? 그럼 이네개 중에 하나구나. where, why, when, how. 잠깐만, 이네 개가 뭐였지? 우리 배웠는데?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아, 관계 부사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where은 장소입니다. when은 시간, why는 이유, how는 방법. 너가 그것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면 가능하겠죠. 원래는 뭐야? I'll show you the way. 그 다음에 how를 쓰는 게 가장 알맞는데, 우리 오늘 배웠잖아, 아까 전에. how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왜? 절대 the way라는 선행사랑 같이 못 써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야 돼요. 얘가 생략된다면 뭐만 들어갈 수 있다? how만 들어가는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점점 3초. 미스터 3초 딴짓하고 있네요. 손가락을 선생님이 좀 만져줘요. 응? 자, 빨리 놔두세요. 손모가지 자르기 전에. 말 너무 심했군요, 선생님이. 자, 방송사고. 자, 밑줄 친 부분을 생략. 너그손너 팔모가지 아래 생략시켜 버리지. 빨리 봐라 너. 이런 방송사고가 아니죠. 자, 방송사고. 조용히 해. 빨리 봐라. 자. 영어에서 생략이 가능한 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생략이 두 좋은 거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지금 기본에서는 영어에서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목적격은요, 사람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whom을 쓰면 되는데, 이게 목적격이에요, whom. 그런데
어떨 때는 훔 대신에 훌 요렇게 써서 요것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 구별 못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목적격. 그런데 우리가 목적격은요, 사물인 경우는 똑같아요. 모양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위치. 또는 대도 있잖아요. 네가 목적격인지 아니 어떻게 구별을 해?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뒤에를 더 뒤에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되는데 왜 목적격이란 내용은 이 뒤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막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목적어란 건 어디에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있으면 그건 주어지 목적어 아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는 확인하려면 일단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돼요. 동사도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여기 들어가야 될 자리가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 볼까요? 위치. 자, 그 뒤에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 뒤에 주어 있습니까? We are going to buy. 우리는 살 거다. 뭘 살 건지 안 써졌잖아, 이 멍충아. 그렇죠? 너한테 멍충이란 게 아닙니다. 어? 딴짓 했으면 자기인지 알았겠죠? 자, buy 뒤에 뭘 사야 될지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아, 이러다가 이거 유튜브 잘리는 거 아니야? 부득자란 농담, 뭐 이래가지고. 자, 중요한 건, buy라는 거 뒤에 뭘 살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목적격이에요. 그죠? 보세요, 잘. 점점 눈이 내려갑니다, 아래로. 여기가 있나요? 여기가, 네. 여기 보세요. 자. 힘이 쓰러진다. 자, 여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who라는 게 쓰였습니다만, 목적격일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 I, 오, 주어 있다. 아, 다행. ask for. 나는 뭐를 할 수 있어? ask for는 부탁하다. 뭐를요? advice를. 누구한테? 그죠? 누구한테? 그게 없지, 안 나왔죠. 누구한테 부탁할지. 어? 그렇지. 역시 이것도 목적어가 없죠. 자, 쭉 가다가 봤는데, 다 필요 없이. 5번 가볼까요? 지쳤어요, 내가 이제. 왜? 역시 똑같은 후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뒤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어? used는 뭐뭐를 사용하다 또는 원래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동사잖아요. 주어가 없죠? 어떻게? 그럼 얘는 뭡니까? 주격 관계됩니다. 얘를 생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우리가 좀 뒤에는 정리를 합시다. 야,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자, 일단 밑줄이 되겠고요. 그 앞에 the house, the day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건 쉽다. the house, the day.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두 가지의 정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정보. 첫 번째, 얘는요, 사물입니다. the day도 사람은 아니니까 사물 취급합시다. 두 번째, house는요, 장소이기도 합니다. the day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사물로 본다면 이 뒤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장소나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뒤에는 관계부사가 들어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쓰느냐? 자, 그러면 사물이거나 사물로 보는 관계대명사라면 뒤에가 어때야 될까? 아, 어떻게 돼야 될까? 문장 구조가 위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여기는 위치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물이니까. 근데 위치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뒤가. 관계대명사 조건이에요. 뭐예요? 불완전해야죠. 왜? 이 단어가 뒤에서 빠져야 되잖아. 우리는요, 가졌다. 우리의 첫 파이트, 싸움을. 아, 우리는 싸움을 처음으로 했다. 어때요? 불완전해? 조지는요, 조지 워싱턴은 태어났다. 와, 태어난 건 태어난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이러면 안 되죠. 태어났다? 누가? 안 되죠. 조지 워싱턴 태어났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미상의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주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요. 자체가.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기 쓰여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뒤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뭐냐?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러면 where이 하나 있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 where를 써볼게요. where? where 가능합니다. 그럼 where이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있다. 오케이. 두 번째는요, 시간이 있고, when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 where라고 when을 쓰는 게 없어요. where라고 when을 쓰는 게 없어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는 사람은 감기약 먹고 지금 환각증세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죠?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해라. 이것까지는 이제 2부 시작된다. 3부 시작된다. 자, 관계 대명사의 사촌인. 관계 부사. 아니,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같다고? 아니, 같진 않은데,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같아지려면, 왜? 어떤 게 필요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하고 얘가 같이 쓰이면 같은 뜻이 돼요. 전치사. 맞습니다. 전치사가 들어가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때 어떤 분이 내 기억에 앞에 나와 있는 4만 보고 4를 쓰라고요? 상관도 없는데. 어쨌든. 전체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뭐 on도 있고 in도 있고 뭐 of도 있고 at도 있고 뭐 for도 있고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뭘 쓸지는 문장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건 이러한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뭐 위치가 됐든 이런 게 같이 쓰이면 관계부사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when을 써야 되는데 when을 쓰는 대신에 무엇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당연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위치를 쓰겠죠? 전치사는 뭐가 될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전치사 나와 있는, 온 위치가 있다. 가능하잖아요.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가 되니까. 그러면 이두 가지를 다 성립할 수 있는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할게 많은데 큰일 났다. 예?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관계부사 쪽보다는 관계대명사 쪽에 어려운 걸 먼저 치중합시다. 내가 오늘 여러분 새 걸로 나갈 거니까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가 뭘 했냐면 선생님이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아까 불표현 다 그랬어요. 시험 꼭 나온다고. 꼭 나왔을 거예요. 이거야 나왔을 거예요. 이거 왜? was은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was은. 자, 왜 그러냐면 was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 종류의 was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의문사 was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가려지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바로 관계대명사 was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as은 해석이 어떻게 됐죠? 못마는 것으로 해석됐어요. 요 차이에요, 요거.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학교 시험에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문장의 생긴 모양새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was이랑 무엇이란 뜻의 what과 것이란 뜻의 관계대명사 was을 해석해 봐야 돼요. 첫 번째.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너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것이니? 돌았죠? 무엇이니가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의문사 1번 해석입니다. 자, give me 나에게 주어라. 당신의 손안에 있는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니? 손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뭐야? 2번이 됩니다. 오케이. Tell me 나에게 말해줘라. What you really want. 이건 좀 애매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그런데 해석해 본 나에게 말해줘라. 당신이 무엇을 당신이 정말 원하는지 이해도 됩니다. 그럼 이건 사실은 1번과 2번 다 되네? 내가 말했던 오류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어떤 단어는, 어떤 때는 두 개의 뜻이 다 돼요. 그 다음에, What I know about him. 내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와, 무엇을 내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사실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무엇을 넣으면 안 맞죠? 이건 뭡니까? 2번입니다. 자,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마지막! What makes him happy?
무엇이 만드냐 그를 행복하게 그 이것은 그의 도터입니다. 말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딸입니다. 이것도 못 만든 것이란 말로 2번 해석되네. 지금 문제는 내가 말한 얘하고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이라 해석되는 건 사실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답이. 하지만 언뜻 들으면 3번도 꼭 될 것 같은 그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가 이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일단 요거까지 관계 대명사 쪽만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죠? 이거? 20번. 이 번호가 잘려가지고 몇 번? 20번. 20번입니까?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한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왜냐면 대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쓰인 대시는 뭡니까? 볼까요? 안 켜지니? 어디 가니? 이것은 첫 번째 편지입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뭘 받았어? 빠졌잖아. 뒤에 문장이 없잖아. 뭐가? 그럼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고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편지라는 거에 이렇게 존재하죠. 그럼 자연스럽게는 뭡니까? 앞에 있는 편지를 이렇게 꾸며주는 해석은 이것은 내가 그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이런 관계대명사 대시 존재합니다. 다른 대시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대시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많이들 다루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접속사 대시 있습니다. 접속사 대. 접속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대 뒤에 가요. 문장이 완전합니다. 완전한 문장이 뒤에 들어가요. 왜? 접속사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겹치는 단어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대시 있죠. 뭐야? 이것 저것. 저것 또는 저라고 쓰는 이걸 이번에 하면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대시 있습니다. 바로 1번. 무엇이니 저 큰 빌딩은? 이거 뭡니까? 3번에 해당되는 거죠. 3번. 저, 이거 저거 할 때 그 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너의 것이라고. 이 대신 뭘까요? 뒤에 문장인데.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스 3초? 안 봐? 너 34부작까지 가볼까 한번? 빨리 봐라. 나도 지금 집중력 떨어지기 시작했어. 자, 미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은 너의 것이다. 완전한 문장이네. 여기에 대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2번에 해당됩니다. 언뜻 보면 얘랑 되게 닮았잖아요. 얘랑 얘랑이 제일 헷갈려요. 자, 3번. Can you show me? 아, show me. Show me the money. 아니, 무슨 소리야. Can you show me? 나에게 보여주겠니? 그것을 over there. 저기 있는 저 원, that one. 이건 이것저것 가리키는 그 대시입니다. 4번. 나는 안다 그 소녀를. 역시 이것도 3번. 뭐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수는 없네. 이것은 당신의 가방입니까? 가방, 가방. 자, 그다음에 이 대 뒤에 너는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니? 주어, 동사. 설마 이 전날 잃어버렸니? 그럼 덜았고. 뭘 잃어버렸는지 안 나왔죠? 그럼 이게 바로 불완전한 문장의 앞에 선행사가 들어있는 답은 그래서 5번이 관계대명사 대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도 더 하고 싶은데 나도 솔직히 지쳤어요. 일단 방송 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그 하셔가지고 보시고 내가 다른 걸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 교재를 사용합니다. 여기 부분 남아 안 된 거는 여러분들 저걸로 더 자세하게 보완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